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네. 언제나 행복한 가정 속에서 네, 잘 지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또 사례를 가지고 와서 시간을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아, 참 사랑을 너무 많이 해도 고민인 집이 있네요. 서로 사랑하면 고민이 아닐 텐데 일방적인 사랑이라 고민인가 봐요. 예. 네. 사랑을 거절하고 싶대요. 우리 쌤들은 사랑을 거절하고 싶나요? 그죠. 무조건 받고 싶죠. 아, 예스. 막 이렇게 주면 막 뭉태기로 많이 달라고. 사랑을 거절하고 싶은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자, 동갑인 남편의 사랑에 치여서, 얼마나 사랑하면 치일까요? 네. 사랑에 치여서 너무 힘든 60대 중반의 여성이래요. 참 행복하게 오래 살았나 봐요. 네, 행복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예, 사례를 주셨을까요? 남들은 행복한 비명을 하고 복에 겨워 어쩔 줄 모른다고 하지만 남들이 보면 진짜 아주 사랑에 겨워서 막 이렇게 얘기해요. 남편의 사랑이 저는 불편합니다. 남편의 사랑이 불편하대요. 자, 자영업을 하기 때문에 항상 옆에 있기를 원하고 이분 또한 사생활을 허용하지 않아요. 그냥 껌딱지처럼 옆에 붙어만 있으라는 거예요. 행복할까요? 그래서 거절하고 싶은가 봐요. 껌딱지처럼 옆에만. 그러니까 눈 안에 항상 있으라는 거네요. 또 그런데다가 이제 옆에 있는 것도 있지만 젊은 날에는 잠자리도 하루도 빠짐없이 요구를 하고 굉장히 또 건강하신가 봐요. 몇 차례씩 일방적인 관계를 합니다. 이제 이게 문제네요. 일방적인 관계라는 게. 거절을 하면 온갖 욕설과 폭언에 위협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욕설 폭언이라는 게 뭐 죽이겠다는 아니고, 뭐 안 해주면 나 나가서 다른 데 가서 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협박이죠. 일단 네가 안 해주면 내 그러고 너 아무 소리 안 할 거지 뭐 이런 식이에요. 네가 싫다고 했잖아. 뭐 이런 언어예요. 이런 표현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이 사례자분은 그냥 뭐 젊은 시절에는 또 그리려니 하고 그냥 행복하지 않아도 사실 우리가 성관계가 다 행복하지는 않거든요. 서로 행복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일을 지금까지 계속 이제 경험하다 보니까 남들은 못해서 난리라는데, 이분은 진짜 너무 과해서 지금 힘든 거. 그래서 상황이 서로 사실 아닌 사람 보면 부럽죠. 또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게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거. 서로 우리가 다른 상황들에 다른 감정들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싫다고 하면, 분명히 24시간을 붙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만날 겨를은 일단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문란한 사람으로 같이 앉아준다면 너 누구랑 뭐 다른 사람하고 자서 뭐 더 좋았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마음에 없는 얘기, 그냥 상처 주기 위한 말들을 하는 것 같아요. 안 그런 줄 알죠. 항상 같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로 이렇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리 지르고 고래고래 그리고 이제 이 사례자분님은 이런 상황이 밤에 이제 이루어지는데 아이들이 또 들으면 또 창피하기도 하고 또 그러니까 막 소리 지르고 하면 그래서 그냥 참는 거죠. 자녀들 때문에 참는 거죠. 우리는 항상 자녀가 참 보배롭고 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우리가 축복 속에 태어났지만 때로는 또 내 마음대로 할 때 이게 그때는 걸림돌이라 해야 되나요? 걸림돌은 아닌데 하여튼 또 자녀 때문에 참 많이 참아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죠? 그 자녀 이제 싸움이 들킬까 봐 그냥 참고 받아주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술을 사람이 참 남편분이 좋으신 분인데 술만 마시면 또 이 술이 문제네요. 술만 마시면 굉장히 또 언어적으로 더 폭력적이고 어떤 더 과격해진다는 거예요. 뭐 막 때리고 뭐 던지고 이런 건 아닌데 어떤 그 표정이나
어떤 언어적으로 좀 과격해지니까 굉장히 위협적이고 폭력적인 상황. 그러니까 보기에는 참 좋은 사람인데 술이 들어가면 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사랑한다는 말로 억압하고 통제하지요. 그러니까 다 사랑해서 그래야 사랑해서 당신을 많이 사랑해서 이거죠. 그리고 미안하다 하고 또 너무 사랑해서 그랬다고 그 다음 날 되면 또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막 선물도 선물 공세도 하고 뭐 특별한 상황을 만들어가고 그런 상황이에요. 평소에는 잘해주기도 합니다. 멋있는 곳에서 외식도 하고 꽃도 선물해주고 또 특히 이제 구구절절 사랑의 시도 써서 편지로 보내기도 하고 낭만적이네요. 가끔씩 장문의 문자로 사랑을 고백하기도 하지요. 굉장히 낭만적이고 이런 거 보면 낭만적인데요. 근데 밤만 되면 폭력적이죠. 이거 참말로 낮에는 굉장히 멋스럽고 점잖고 낭만적이고 근데 밤만 되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네요. 외부에서 볼 때는 최고의 남편으로 보입니다. 밤에는 안 보니까. 그죠? 외부에서는 밤에는 안 비니까. 낮에만 보니까 정말 좋은 남편. 답답한 건 제가 이제 이런 스트레스를 좀 풀려고 친정애를 가든지 친구를 좀 만나러 가든지 할 수 있잖아요. 옆에 이제 주변에 이웃집에 뭐 놀러 갈 수도 있고. 이걸 허용을 안 해요. 혼자는 절대 안 되고 허용을 하되 반드시 부부 동반. 껌딱지라 그랬죠. 그냥 같이 있어야 된다고요. 남편 친구 모임에도 같이 가야 되고 내 친구 모임에도 같이 가야 되고 이런 거예요. 항상 같이.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그러니까 남이 보면 엄청 행복한 가정이죠. 나갈 때 뭐 싸우면서 가지는 않잖아요. 그냥 애들이랑. 그러니까 남이 보면 저 가정은 항상 같이 다니는 굉장히 모범적이고 보기 좋은 부러워할 만큼의 어떤 그런 가족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개인적인 나한테 동네 사람들과 차 마시는 것도 시장에 갔다 오는 거 바로 앞에 시장 갔다 오는데 시간 체크를 다 한대요. 얼마나 걸리는지. 그러니까 내가 차 마시러 갔다 올게 하면은 우리는 가면은 뭐 사실 주부들은 그렇잖아요. 금방 올게라는 게 뭐 10분 만에 오겠어요? 차 타고 뭐 마시고 이러면은 뭐 30분은 걸릴 거고 왜 이렇게 늦었었죠. 그러니까 잠시라도 혼자 있는 시간을 잘 허락하지 않는 거. 왜 허락받고 다니나? 일단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체크가 되는 장에 갔다 오면 왜 이렇게 늦었어? 콩나물 사러 간다 했잖아. 뭐 이런 거예요. 아니 콩나물 사러 간다 했지만 내가 시장에 콩나물만 사겠냐고. 한 바퀴 돌아보고 두부도 사고 고등어도 사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걸리지 않냐고 이렇게 이제 사소한 어떤 그런 다툼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시간 체크하니까 그런 다툼도 해요. 그러니까 그걸 아주 사소한 다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일거수일투족 체크하고 자기 옆에 없으면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그리고 이제 성관계는 일방적으로 하고 안 해주면 소리 지르고 그리고 그렇게 막 소리 지르고 폭력적인 언행을 하고 난 다음에는 또 미안하다 잘못했다고 또 꽂아주고 이런 유형이에요. 성격이 어떨까요? 성격이 진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할까요? 낮과 밤이 좀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남의 눈을 되게 의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우리가 무슨 유형 이렇게 성격 검사 유형 같은 거 검사해 보면 그런 성향들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힘듦 불편함 이런 거 전혀 남한테 드러내고 싶지 않은 이런 유형들이 있기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남편분은 진짜 칭찬 듣는 사람. 굉장히 모범적이에요. 왜냐하면 대외적으로는 잘하거든요. 대외적으로도 잘하고 또 보니까 가족 항상 아내 위해 주는 것 같고 잘해주니까 정말 1도 흠잡을 것 없는 사람이라고 평을 하고 있어요. 주변에서는.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 사례자분님은 버거운가 봐요.
체력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그 이제 그래서 사랑을 거절하고 싶다. 이 신체적인 사랑, 육체적 사랑을 일단 거절하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는 뭐겠어요? 일단 자유롭고 싶은 마음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사생활이 허락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갈 때 어디 다녀올게 하는 거는 맞아요. 근데 남편한테 허락을 받아야 가는 건 아니잖아요. 내 의사를 밝히고 자유롭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허락을 받는 입장인 거예요. 어디 다녀올게? 몇 분? 10분 뭐 이런 허락을 받고 약속을 받아야지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그런가 봐요. 자, 이제 질문을 우리 좀 함께 또 보면서 생각을 나눠볼 건데요. 남편의 사랑법, 우리 남편이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사랑법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 이런 남편의 사랑법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질문이 남편의 사랑법이라고 했는데 네네. 저는 저게 사랑법이라기보다는 남편이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되게 잘해줄 땐 잘해주고 특히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아유 어떻게 저렇게 사랑할 수 있어라는 칭찬을 듣는 거 또는 내가 생각할 때 이 정도는 할 수 있지라는 어떤 자기 만족적 행위인 거지 그거는 사랑은 아닌 것 같고 특히 이제 반대로 드러나는 게 자기가 뭔가 불만스러울 때 그 행동을 보면은 더 이게 사랑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불만이기 때문에 내 사랑의 대상인 저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질문 자체가 저게 사랑법이 아니고 자기 만족적 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남편의 입장에서 사랑법이에요. 자기 이제 남편 입장에서는 자기의 사랑 방식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자기 만족을 위한 것 맞죠. 우리는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남편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만큼 사랑하는데 왜 내 마음을 몰라주고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남편부터 굉장히 자기는 정말 잘하고 있는 남편. 정말 이런 남편이 어딨냐라는 거죠. 내가 매일같이 이렇게 해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꽃도 사주고 자기는 정말 그게 사랑인 줄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쇼핑을 가서도 남편분들은 백화점 막 오래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시나요? 힘들어하시죠. 대부분 우리는 오래 돌아다니도 괜찮잖아요. 근데 그러면 배려하고 이해한다면 함께 이렇게 원하는 것을 찾을 때까지 같이 돌아주는 게 맞는데요. 가기는 가는데 빨리 해래요. 빨리. 그러니까 느긋하게 뭐를 선택할 시간도 없고 굉장히 조급증. 어디 가면 편안함이 없는 거예요. 늘 조급증. 그리고 애들하고 뭐 가족끼리 여행도 잘 가요. 뭐 주말이면 놀러도 잘 가는데 갈 때는 신나게 뭐 이렇게 김밥 사고 애들 위해서 막 싸서 가는데요. 조금 앉아있으면 가자 그래요. 차 밀린다고. 다 자기 기준. 그러면 이제 애들은 왔으니까 이제 막 앉아서 점심 먹고 이제 막 놀 시간인데 가자 그래요. 지금 안 나가면 차 막힌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기준을 다 자기 기준으로만 세워놓고 움직이는 사람. 괜찮아요? 괜찮죠. 수월하지 않을까요? 따라만 가면 되니까. 힘들까요? 힘들죠. 그런 남편하고 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말만 들어도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또 답답하게 또 사시는 분인데 그래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사실 일방향일 수 없고 양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마음을 헤아려주는 방식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불편한 것까지 눈치챌 수 있어야 돼요. 알아차림이 있어야 되고 말하지 않아도 알아차리는 게 부부잖아요. 왜? 한 입을 듣고 사니까 100%는 못 알아차려도 우리가 표정만 봐도 아, 우리 남편 힘들었구나. 오늘 낮에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구나. 뭐 이런 거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있잖아요. 그것까지 알아차릴 수 있어야지. 그죠? 근데 아내가 밤에 거부를 하면 아, 오늘 힘들었구나. 이걸 알아차려야 되잖아요. 근데 일방적이죠. 자기 욕구해서 맞아요. 그냥 무조건 근데 왜 욕구해서 꼭 아내한테만 그렇게 해야 되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왜 나의 욕구 해소를 가장 아끼고 사랑해야 될 사람한테 그걸 다 풀려고 하는가가 문제잖아요. 그러면 아내의 마음도 이해해주고, 아, 오늘 아이들이랑 하루 종일 있느라 힘들겠구나도 해줘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밤에는 일단 타인에 대한, 타인이라 해봐야 누가 있나요? 아내밖에 없잖아요. 아내에 대한 배려가 1도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아내가 이제 이 살해자분이 굉장히 답답해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그런 게 아니라 눈만 봐도 알아차려 줄 수 있고, 내가 무슨 말을, 우리 왜 이심전심 있잖아요. 이 말을 딱 하려 하는데, 당신 뭐 이러면은,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았어? 우리 이게 크게 공감하는 부분들이 발생해야 부부잖아요. 근데 대개는 그렇죠. 왜냐하면 항상 상황을 같이 오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놓여지는지 어떤지를 우리는 알아채기 때문에 충분히 이심전심이 돼서, 옛날부터 이심전심, 부부는 이심전심이라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심이 아니고 뭐 다 다른 마음들을 가지고 있네요. 자, 힘든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남편이 제 마음을 알고 이해할까요? 남편이 지금 이 상황 얘기를 안 해봤을까요? 힘들다고 밤에 나 그런 거 너무 힘들어라고 했을까요? 24시간 계속 붙어있다 보면은 글쎄, 지금 이 나이까지 사시면서 그 남편의 성격을 왜 바꾸려고 생각하지 않았겠을까요? 그리고 이제 자기 성격도 아내분의 성격도 이제 뭐 남편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하려고 그렇죠. 많이 노력하면서 살았겠죠. 그렇지만은 남편은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성격을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이제 들어감으로써 조금 더 이제 더 서로 더 대화하면서 예, 서심탄회하게 두 부부는 부부만의 갈등은 부부만이 안다고 타협하고 얘기하면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살아가셔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제 이 살해자분이 성격이 어떨 것 같아요? 성격이 어떤 성격의 소유자 같아요? 남편은 좀 직선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아내분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이제 남편 성격에 많이 맞춰주는 부모였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잘 맞춰주는 성격. 그걸 우리는 뭐 어떻게 표현하나요? 일단 이 여성분도 굉장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여성, 그냥 남편 말에 순종하는 어떤 그런 여성이니까 맞춰준다라는 게 바로 이제 그런 순종적인 여성이죠. 그러니까 막 당차고 대차고 해서 막 하지 마 이렇게 못하는 살해자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격이 우리 고유의 뭐 만면일감의 성격, 그냥 무든하니 그냥 그러려니 나만 참으면 만사 형통이려니 하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냥 나만 아무 소리 안 하면, 사실 나만 불편하지 않으면 이 가정 평화롭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남이 볼 때도 평화롭게 생각하고. 그래서 나만 참으면 하는 어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제 남편도 젊었을 때 막 이렇게 굉장히 좀 성욕이 강했나 봐요. 근데 우리 자녀 키우다 보면 힘들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번 굉장히 대차게 한번 대들었어요. 힘들다고. 그래서 나는 성관계를 가질 때 나도 행복하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나는 이렇게 억지로 뭐 의무사항처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성관계를 해도 나도 즐기고 싶다. 그러면 함께 즐기면 안 되겠냐. 나한테 물어봐주면 안 되겠냐. 오늘은 해도 괜찮은지. 제가 이렇게 막 대차게 막 그런 생각이 막 올라갔고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부딪혔죠. 남편 말을 제대로 안 듣고 뭐 우습게 알고 뭐 자기가 이렇게 하자는데 안 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우리 남편도 보수적인 어떤 그런 성향이 있어서 용납을 잘 못했어요. 그렇게 좀 마찰이 있기는 있었는데요. 변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묻고 다가왔어요.
오늘은 괜찮은지, 오늘은 어떤지. 그러면 제가 예스라고 하는 날은 함께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과정들이 있어져야 되는 게 맞고, 먼저 내가 그렇게 하기 이전에 먼저 동의를 구했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여보 오늘 괜찮아? 라고 해줬어야 되는 게 맞는데, 보통 우리 남자분들이 성격이라기보다 남자분들은 이런 걸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남성성이죠. 남성성. 내가 남자다움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 근데 아내에게서도, 그러니까 혹시 내가 잘 못하면 오히려 약한 남자로 보일까봐 굉장히 그것에 더 좀 적극적이고 남성다움을 드러내고 싶었지 않을까. 그리고 이 남편분도 아내분을 사랑하는 거겠죠. 같이 있고 싶어 하고 막 잘해주는데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남편의 성격이나 뭐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애정을 많이 요구하는 것. 반대로 또 생각하면 애정 결핍이 좀 있었을까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이분도 어렸을 때 자연스럽게 충분한 사랑을 받았다면 사랑하는 방식을 알았을 거예요. 근데 너무 고팠어, 애정이. 그래서 자기가 고픈 것을 충족하는데 상대방도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마 그랬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참 같이 산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죠? 이것저것 뭐 다 맞춰야 되는데, 이런 남편분은 이 성관계가 당연하고 해줘야 되는 책임, 의무, 이거 있잖아요. 의무 해줘야 돼. 아내를 사랑하니까 즐겁게 해줘야 된다는 이 생각이 있지만, 아내분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 이것 또한 폭력이거든요. 성적 폭력이죠. 그럼 부부간에 뭐 당연히 요구하면 다 해줘야 되나요? 서로의 생각과 감정이 다 부부지만 내 안에 있는 감정들은 서로 다를 수 있고, 그래서 다른 감정을 서로 노출해서 편하게 이제 풀어가는 게 대화잖아요. 근데 남편 혼자의 입장에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했던 거, 이거가 이제 불편한 거죠. 그래서 부부지간에도 성적 폭력이 일어나거든요. 뭐 강간 처벌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죠. 뭐 부부인데 뭐 사랑하는데 뭐 아 우리 친하잖아 이렇게 해서 함부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바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존중한다는 게 함부로 하고는 다른 말이잖아요. 이건 비존중의 방식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다 자연스럽게 잘 지내고 있지만 상대방이 불편하다고 할 때도 이해하는 게 존중이죠. 아 그래 라고 해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분, 남편분은 그게 잘 안 되고, 또 우리 이제 사례자분은 저처럼 과감하게 내가 하고 싶을 때 해주고 이렇게 얘기도 못하는 분. 그래서 그냥 나만 참으면 만사형통 편안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이다 보니까 굉장히 육체적으로 힘든 거죠. 일단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자 이게 이제 밤에 성관계도 문제지만 낮에 자유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도 이제 일단 문제긴 해요. 자 힘든 마음은 이제 자세히 좀 소통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이때까지 또 이 상황을 가지고 쭉 살아왔으니까 지금 60세 중반, 중반이라 그러셨죠? 중반이면 거의 이제 우리 말하는 노년기 접어드는데, 그것도 정력이 되게 좋으시나 봐요. 이맘때도 참 성실히 건강하게 지내는 건 되게 좋죠. 그리고 또 이렇게 계속 성관계를 가지면 가질수록 남성분들은 좋아요. 이게 안 쓸 때가 문제지 계속 사용하면은 또 계속 잘 성관계를 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좋은데, 이제 우리가 갱년기 지나면서 여성이 힘든 게 그거잖아요. 지 마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아픈 것도 있는데 그것조차도 배려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나 아주 건강한 사람이야 뭐 이러면서 이제 했던 게 불편함으로 다가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유롭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또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일거수일투족. 다 감시를, 이 감시죠, 감시. 그냥, 시간 재고 뭐 이러는 거는 일종의 감시잖아요. 의처지가 아니에요?
의처증은 어떤가요? 그냥 의심하는 거잖아요. 아니지. 아까 그 말한 대로 일구서일통으로 다 감시를 하고, 예를 들어 뭐 밤에 안 한다 그러면 너 딴 사람 그런 하냐? 말을 하기는 하는데 그런 게 다 의처증에 들어가지 않나요? 그리고 낮에 나가지도 못하잖아. 나가면 10분 안에 들어와야 되고. 그것도 일종의 의처증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럼요. 그런데 그거 자유도 없이 그렇게 사는데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낮에 자유라도 주고 편안하게 해주면 그렇잖아요. 여자도 나가서 친구도 만나고 차도 만나고 아니 차도 마시고 여유 있게 놀고 저녁에 예를 들어 들어왔는데 남편이 원하면 기분 좋게 해줄 수도 있어. 그렇죠. 근데 맞아. 예를 들어서 낮에는 낮대로 가둬놓고 밤에는 밤대로 그러고 그럼 여자가 어떻게 살아요? 그거는 진짜 너무 힘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사실 의처증은 병이죠. 그럼요. 의처증은 병이죠. 예.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이런 것도 저희들은 이제 가정폭력이라고 봐요. 말하자면은 때리고 이런 것만 폭력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물론 이제 밤에 언성 높이고 폭력적인 상황 맞아요. 언성 높이고 위협하는 거 이거 다 폭력이거든요. 폭력이고 뭐 진짜 때리지만 않았을 뿐더러 굉장히 불안함 이런 걸 조성시켰잖아요. 이런 거 이제 성적 폭력이 있었고요. 동의 없이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했던 건 성적 폭력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때리진 않았지만 언어적으로 위협하고 이런 것도 일단 언어적 폭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거수 일투족 감시하고 이게 통제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가정폭력 중에서 또는 어떤 폭력 중에서 이 통제를 잘 인식을 못하고 사실 통제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폭력이라는 걸 인식을 못해요. 그리고 이 살해자분 같은 경우는 또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쭉 지내오는 이 상태 이게 폭력이라고 인식을 못하니까 그냥 지내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 생활 속에 부부나 누구든지 통제하는 방식이 있어요. 나갈 때 옷 관리하잖아요. 긴 거 입어. 뭐 다 통제 방식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 방식. 그다음에 누구랑 통화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화 통화를 좀 길게 하면 누구랑 통화하는데 그렇게 오래 해? 이런 질문들이죠. 이게 의심의, 의처증은 아니지만 의심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이제 뭐 의학에서는 의처증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이것도 하나의 통제적인 방식으로 억압하는 거. 가정폭력에, 가정폭력을 하는 거죠. 남성들이 이 통제 방식을 썸으로써 남성성을 드러내고자 하고 가장으로서의 어떤 그 위계 질서를 세우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작동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고 서로 평등한 관계 속에 부부는 사실 무게가 다르진 않잖아요. 부부는 분명히 동등한 관계로 만나서 뭐 나이차 나면 이게 다를까요? 나이차도 관계 없고요. 부잣집 아들과 뭐 가난한 집의 아가씨가 만나도 이거는 불평등한 관계는 아니에요. 우리 그냥 동등한 관계에서 만난 사람들인데 평등하게 대해주고 평등하게 대해준다는 자체가 존중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이가 많다든지 뭐 내가 좀 더 뭐 이 돈을 좀 더 많이 번다든가 그래서 이 가정 내에서도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힘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돈을 많이 벌면 아내 소리가 커지죠. 그렇죠. 그죠? 그 돈이 힘이 되는 그러니까 가정 내에서도 금전이라는 돈이라는 것으로 힘을 가지게 되는 것. 이게 다 폭력적인 상황이거든요. 결국 서로 존중하지 않는 상황.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나아라는 이 감정들이 부부 간에 약간 결렬을 일으키는 것 중이죠. 아, 존중하면 우린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무조건 당신 최고야. 사랑해. 이거 하면 싸울 일이 없죠. 근데 지금 이 살해자도 내가 하지 말라고도 해봤을 거예요. 그리고 나 자유롭게 다니게도 해달라고도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먹혀 들어갔겠죠. 가도 돼. 나랑 같이 가자. 뭐 이런 식이잖아요. 가죠. 가는 거는. 근데 나랑 같이 가야 되고 아이들과 같이 가야 되고
근데 우리는 우리만의 또 시간을 가지면서 힐링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풀어나갈 일들도 많고 뭐 개인적인 일이 얼마나 많아요. 사실 학교 모임 뭐 부부가 같이 가나요? 그냥 학부모로서 혼자 다녀올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을 거의 다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들과 만나서 같이 나누는 시간도 부족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스트레스 받는 거고 이 스트레스는 결국 밤에까지 이어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거죠. 나 이렇게 낮에 이렇게 불편한데 뭐 너는 나를 이렇게 밤에 이렇게 하고 싶냐라는 거죠. 당신은 나한테 이러고 싶냐 내 마음이 어떤 줄 알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전혀 이해도가 없이 행했던 이러한 문제들이 결국은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상태로 이런 관계가 60 중반인데 계속 가면 진짜 졸혼 내지는 뭐 황혼 이혼하자고 그러지 않을까요? 나 이러고 못 산다 이러면서 근데 그걸 남편이 원할까요? 그걸 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말하는 사랑을 거절하고 싶대요. 남편의 사랑 거절하고 싶은데 어떻게 거절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제 좀 나를 좀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럴까요? 남편은 무지무지 사랑하는 방식이라는데 좀 자유를 달라고 안 해봤을까요? 해봤겠죠. 그러니까는 그걸 갖고 걸고 넘어져야지. 남편이 좋아하는 걸 걸고 넘어져야지. 날 낮에 이렇게 자유를 주면 내가 밤에 네가 원하는 대로 나 해주겠다. 그 방법도. 그런 식으로 뭔가 조건부를 걸어가지고 약속을 해야지. 내가 매일 같이 한 3-4시간씩 나를 자유를 달라. 그런 날은 나도 기분 좋게 밤에 충분히. 너한테 배려를 하겠다. 이렇게. 그 성관계가 그렇게 막 아니죠. 그 남자는 맨날 원한다면서. 그게 문제잖아요, 지금. 네, 네. 그러니까 뭔가를 그렇게 조건부를 걸어서 해야 될 것 같아. 이거는 못 살아. 그렇잖아요. 낮에는 낮에대로 억압당해. 밤에는 밤대로 억압당해. 그게 문제지. 낮에 억압당하는 게 좀. 그래. 여자들은 게 좀 더 낮에 심한 문제일 자유를 거예요. 갖고 진짜 살아야 되는데 이 자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완전히 숨통을 조여놓는 거지 남편이. 지난번처럼 이혼해라 이럴 수는 없고. 나는 이렇게 살아왔어라는 게 되게 강하시고. 그렇죠. 그거를 아내분이 말씀하시기에는 되게 시기적으로 늦은 것 같고. 근데 본인이 자기를 객관화해서 이게 사랑인지 아닌지를 인지하지 못하면 이 행위를 계속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제3의 인물이 그러니까 이제 아내분께서 이제 누구한테 의뢰를 하시든지 아니면 상담을 요청하셔서 이분이 객관적으로 좀 생각할 수 있게 하지 않고는 아마 그 아내분이 말씀하셔도 에이 왜 뭐 좋으면서 왜 그래 이런 식으로 말버리면 끝이니까 그래서 조금 객관적으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다른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아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죠. 그 들었을 것 같으면 진작 바뀌었겠죠. 근데 불편함을 얘기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말하자면 객관화시켜주는 게 자기를 진짜 좀 저만치 떨어져 놓고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혼자서는 안 될 거고 여기도 물론 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부부는 관계가 막 죽으라고 미워하고 나쁜 관계는 아닌 거잖아요. 일단 대화도 되고 뭐 같이 또 나갈 땐 나가고 뭐 이거는 가능한 부분이니까 어느 정도 소통은 되는 부분인데 단지 남편이 자기 말만 이제 주장하니까 자기 욕구만 이제 충족시키려 하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좀 이 부부도 진짜 다른 기관 우리 나는 이렇게 불편한데 자기는 당신은 잘한다고 하지만 나는 불편한데 다 이렇게 사는지 다 이렇게 살까? 자기 사랑법이 너무 좋긴 한데 나랑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르니까 우리 전문가에게 진짜 아닌 게 아니라 괜찮은지 정말 나의 불편함이 있으니까 나 이거 좀 해결하고 싶어라고 해서 도움을 좀 받아보자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상담을 좀 의뢰해 보는 것도 좋고 아마 그리고 참 그게 있었대요. 아내가 이런 상황이 있었대요. 나 너무 힘들고 불편하니까 우리 이번에 어디에서 그 부부 진짜 그 관계 개선 프로그램이 있어서 가자고 해서 갔대요. 갔는데 한 몇 팀 부부가 몇 팀 왔는데요. 그 이제 소개를 하는데 보니까
뭐 진짜 이혼하려고 그러고 진짜 심각한 부부들. 근데 그 두 시간 프로그램인가 듣고 왔대요. 딱 나오면서 하는 말, 우리는 여기 올 필요가 없어. 그게 이제 몇 차례였나 봐요. 뭐 오액인가 뭐 이렇게 회기수로 하는 건데 처음에 딱 가가 이제 다 듣고 뭐 자기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면서 우리는 여기 올 필요가 없다. 왜? 이랬더니 우리는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대요. 우리는 전혀, 그러니까 전혀 자기 자신이 어떤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아 거기 한번 가봤다 했어요. 가서 했는데 두 번을 못 갔대요. 그냥 거기서 예 끝났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우리 신체에 노화가 있으면서 내가 어떤 그 몸의 상태가 안 좋은 것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되게 건강하니까 건강하고 또 병원을 가봐야 되나? 어쨌거나 같이 이제 가서 그 여성의 어떤 그 힘든 부분을 의사 선생님이 또 말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내가 지금 질근조증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도 이분은 안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의 의사 선생님께 사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라면 또 전문가이시니까 뭐 또 뭔가 뭐 연세도 있으시니까 뭐 또 횟수까지야 뭐 정해주시겠냐 많은 그것도 어떻게 조금은 도움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또 도움을 주실 거고 진짜 그 통제라는 거 그것도 일종의 폭력이에요. 사실 일종의 폭력이 아니라 완전 폭력이거든요. 가정폭력. 그래서 그런 데서 이것도 폭력이야라고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남편은 그게 폭력인 줄 모른다 했잖아요. 정말 법적 처벌을 받는 폭력임을 알게 해줘야 되잖아요. 인식하게 해줘야 되는 방법. 그래서 어떤 상담소에 진짜 아닌 게 아니라 가정폭력 상담소에 가서 둘 다 다 노출해야죠. 뭐 이 사람은 좋다고 한 행위지만 상대방이 불편해하는 이런 걸 다 듣고 거기서 찝어주실 거예요. 아마 이거 이런 거는 뭐 가정폭력에 저촉되는 거다. 뭐 심하면 신고하면 아내가 신고를 안 해서 그렇지 신고하면 사실 분리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게 폭력인 줄 모르잖아요. 이게 성적 폭력임에도 그것도 몰랐고 폭력인 줄도 몰랐고 통제하는 방식도 이것도 폭력인 줄 몰랐고 그렇으니까 그냥 그러고 나만 참으면 되지 하고 살아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사실 성폭력 상담소 이런 데 가면 여기는 가정폭력 상담소를 가야 돼. 가면은 다 알려주신다고요. 이러이러한 것들은 폭력적이다. 부부가 신고하면, 아내가 신고하면 걸리는 상황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그거를 전문가들이 얘기하니까 이제 조금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지금은 그것조차도 인식을 못하는 상황이라 지금까지. 왜? 지금까지 있었다는 것은 아내도 몰랐으니까 있었던 거고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남은 노후는 남편이 싫은 거 아니죠. 헤어지고 싶은 남자도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이 나이까지 살았으니까 더 좋게 가고 싶어서 하는 이제 이런 도움을 요청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좋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진짜 객관화 시켜주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끔. 이런 게 나의 문제였구나를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60년 동안 살아온 내가 있어요. 내가. 하루아침에 변하진 않죠. 바뀐다고요. 그래도. 하루아침엔 안 바뀌지만 알고 나면 노력할 거예요. 그럼 이제 서로 노력하면 되니까 어떤 그런 방식으로 더 좋은 관계를 좀 유지해 갈 수 있는 방법. 그럼 아내도 신체적으로 거북한 거를 좀 좋게 하는 방식. 힘든 부분이 어디가 힘든지도 좀 알아서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 찾고 남편도 동의를 구하면서 하는 거를 이제 알고서는 물어보고 하면 행복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은 정말 기관의 요청을 좀 해서 말하자면 내가 아니라 진짜 어떤 기관의 도움을 좀 받아서 잘 살아가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먼저 병원에도 한번 가보고 그다음에 상담소에도 한번 찾아가보고 그리고 어떤 거의 폭력적인 상황임을 인식시켜주는 어떤 가정폭력 상담소에도 가보고 그래서 아마 아내가 내가 당신과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살고 싶어라는 조건을 가지고 우리 지금도 좋지만 더 행복하게 살고 싶어라는 얘기를 가지고 설득하면 가지는 않으실까요? 이분이 왜냐하면 아내를 사랑하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막 그 무대포로 이건 아니고 그래도 아내를 사랑하는 방식인데 방식이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가 나를 참 많이 사랑해줘서 고맙긴 한데 사실 나는 이러이러한 점이 불편하니까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당신이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 가서 진짜 한번 물어나 보자.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건지 이렇게 당신이 잘못이 아니야.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건지 해서 아이 메시지를 통해서 다 좋은데 내가 어쩌면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을 거야. 이렇게 보통 너 때문이야라고 하면 안 가요. 그죠? 그래서 내가 더 행복해지고 싶어. 그리고 당신과 함께 더 잘 살고 싶어라는 아이 메시지를 하면은 좀 설득력이 있고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정에 사실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집집마다 문제는 다 다를 수 있고요. 진짜 드러내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 부부 문제는. 그래서 옛날에 진탕 싸우고도 한밤 자고 나면 괜찮다 하면 칼로 물베기를 하고 등등의 얘기를 하지만 사실 칼로 물도 베면 안 되죠. 예. 그것도 없을 만큼 평화롭고 안정적이고 존중하는 어떤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특히 부부니까 평생을 살아왔고 앞으로 살 날들이 더 많으니까 진짜 보이지 않는 마음을 존중해주는 거 알아차리고 배려해주고 그런 마음들을 먼저 가지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사랑은 딴 거 아니거든요. 그냥 마음으로 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어땠어? 오늘 기분 어땠어? 뭐 사실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고요. 사람 마음이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물어보는 방식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물어볼수록 관심을 받고 있다고 느껴지죠, 내가. 그래서 오늘 어땠어 하면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부부 간에 자녀들 간에도 항상 마음을 물어주는 방식. 오늘 하루 어땠어? 여보 기분은 어때? 라고 이런 방식을 많이 쓴다면 아마 이 나이 때까지 이런 힘듦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매일매일 서로의 안부를 물어주는 그런 관계로 지내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